네, 안녕하세요. 은혜소반입니다. 네, 오늘 감자채전입니다. 일단 감자를 채칼로 네, 이렇게 이제 얇게 썰어요. 감자를 갈지 않고 번거롭지 않게 이렇게 감자채를 썰어서 해도 훨씬 더 고소하고 쉽고 맛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계란톡 하나 깨뜨렸고요. 맛소금 넣었고요. 자, 이제 꼭꼭 이제 힘을 줘 가면서 네, 이제 이렇게 조물조물 해줍니다. 자, 이제 후라이팬이에요. 네, 식용유 두르고요. 센 불에서 예, 그 약불로 이제 그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떠서 얇게 넓게 이렇게 펼쳐줍니다. 얇게 넓게. 감자채전입니다. 감자를 갈지 않아도 돼요. 자,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뒤집어주고요. 네, 조금씩 타지 않도록 잘해야 될 거고요. 자, 물 없이, 밀가루 없이. 네, 감자 갈지 않아도 되고요. 번거롭지 않아서 더욱더 좋고요. 더 고소한 맛이 풍미가 일품이고요. 네,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고요. 마친 시간 되세요.